안녕하십니까. 똑소리 나는 기장 실무 비법의 5분 특강 남희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장 수임한 신규 사업자 관리하는 방법에서 자료의 분석입니다. 세무대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결산서의 자료 분석하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각 사업자에 대한 분석 내용이 저희한테 안내되고 있는데요. 그 기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미래 계획에 대한 업무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거래처의 유대관계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장 업태 종목에 따른 업무 진행 방향도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상담 예시 자료로 상담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총 수익 금액과 원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매출과 일반 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이고 법인세 가세 표준이 보이게 됩니다. 2017년과 2018년도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2019년도를 확인을 해보면 일반 관리비가 7,270만 원이고 인건비가 5,250만 원인데 매출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출 대비 일반 관리비 비율이 103%에 해당되는 자료를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법인세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과거 연도 자료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을 진행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매출과 가세 표준과 그다음에 법인세 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인데 2016년도와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2016년도와 17년도는 이월 결손금 공제 때문에 법인세 부담 세액이 없었고요. 2018년도에 대한 해당된 90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 검토 사항 안에는요, 저희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얘기를 하는 상담 내용인데요. 자본금이 변동이 되었는지, 인건비가 또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 2월 결손금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공제가 되었는지,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주의 변동 사항을 또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자는 2017년 1월 달에 주식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말에는 지금 현재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가점주주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또 다른 재무제표 분석 내용에서 이제 여기 이 사업장은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일부를 세를 놔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보증금에 대한 안내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체에 해당되는 분양 계약서하고 은행 차입 이자 현황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차입금 리스트를 은행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취득 검토 대상도 확인을 했고요. 또이 업체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대한 약정서 비치와 금액에 대한 법인 통장 입금을 안내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속 지급된 회사라면 차입금 이자 비용이 이자 비용에 대한 송금 불산입 부분에 대한 해당도 안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검토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회사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를 진행하시고 결산서 분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의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